23년도 계리직 시험 시행이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감자밭대. 원래 계리직 시험은 2년 주기로 불규칙하게 시행되던 시험이었는데 21년도, 22년도를 거쳐 23년도까지 무려 3년 연속 계리직 시험 시행이라고 하는 아주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계리직 시험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미처 시작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주목! 23년도 계리직 시험 합격 방법 여기서 유상통해서 딱 정리해드립니다. 자, 바짝 당겨 앉으시고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먼저 사전 공고된 23년도 계리직 시험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23년도 5월 또는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면접시험은 7월,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편상식, 금융상식 학습자료를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선발 인원과 자세한 내용은 2월 중으로 정식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 공고 이후에 필기시험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은 아주 긴박한 일정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초시생, 재시생 막론하고 초인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례적으로 3년 연속 계리직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고요. 22년도 계리직 시험에 400명 이상 선발이라고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시험부터는 일부 필기 과목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현 시점에서 23년도 채용 인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역대급의 대규모 선발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년도 계리직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두 개의 과목은 우편상식, 금융상식입니다. 전체 문제의 무려 50%를 차지하는 40문제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기 어려운 반면 우편상식, 금융상식 두 과목은 단기간 집중학습으로 인해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두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23년도 계리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초시생의 경우 전 과목을 처음부터 학습하시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편 금융상식 자료 발표 전이나 적어도 2월 중순 전까지 컴퓨터 일반 한국사 과목 학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2월 중순부터는 우편 금융상식 두 과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시생이나 이미 오랫동안 학습을 준비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지금 시점부터 우편 금융상식 두 과목 학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미리 우편 금융상식을 학습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수많은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이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리 되게 많이 했어요. 10회독을 미리 예전 교재로 해놨었거든요. 우금을? 네, 우금을요. 훨씬 나아요, 진짜. 미리 받았을 때. 아, 네. 미리 받으셨을 때.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변경된 부분이. 이번 23년도 계리직 시험은 기존 과목 체제로 시행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24년도 이후 시험부터는 우편상식, 금융상식 두 과목 40문제에서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이라고 하는 세 과목 60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예정이고요. 23년도 시험까지는 영어 2문제였지만 24년도 이후 시험부터는 무려 7문제로 영어 문제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이 크신 분들은 준비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24년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23년도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고 경험하셔야 그것이 24년도 합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리직 필기 합격을 좌우하는 두 과목 우편상식, 금융상식. 자, 명실공히 우편 및 금융상식 1타 고민 말고 고민석 선생님과 우편 및 금융상식 떠오르는 신흥 강자 이종학 선생님 투톱 체제로 빈틈없는 우편 및 금융상식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계리직 한국사 여러분들은 순보라고 하시더군요. 숨은 보석 수강생 만족도 1위 도깨한국사 김종우 강사님이 계리직 한국사를 고득점으로 이끌어드릴 것입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위한 유상통만의 자랑 유상통 면접 특강. 자, 모의 면접을 비롯해서 초고와 면접 강사진이 여러분을 최종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의 최종 합격까지 유상통이 함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사전 공고와 함께 긴박하게 진행되는 수업 일정으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자, 그러나 자, 5회 연속 합격자 1위 저희 유상통에서 자, 이번 23년도 시험에서 6회 연속 합격자 1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유상통과 함께 게리직 최종 합격의 영광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게리직은 유상통! 합격은 1회! 감사합니다.